띵동. 들어오세요. 택배 왔습니다. 이거 그거야? 아이폰? 보시면 알아. 뭘 보면 알아. 어머, 칼이 안 뜯어지네. 아. 대표님 너무 무서워요. 대표님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샀어요. 가격은 얼마야? 200이 좀 안 돼요.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에디터 에이츠입니다. 대표님이 저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무사합니다. 네, 어제 막 제가 주문한 아이폰 12 미니가 도착했는데요. 지금 바로 질질 끌지 않고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스가 너무 작고 귀엽죠? 이게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어댑터랑 이어폰을 빼면서 박스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폰 자체도 미니 사이즈라서 그런지 정말 작네요. 와 진짜 뜯어보겠습니다. 쭈쭈쭈쭈 아이폰 써있고요. 비닐을 뜯는다. 자, 근데 여러분 점점 우와 쌈무그린. 제가 왜 쌈무그린을 했냐면 저 사실 화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또 와가지고 또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어디서 보니까 쌈무그린이 요즘 그렇게 핫하다던데 우리는 쌈무그린 없어? 그렇다면 네 카드로 결제해주겠어. 와 근데 실물이 쌈무그린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이게 미니 사이즈라서 더 귀여운 것 같아. 여러분 진짜 한 손에 쏙 들어온 거 지금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진짜 장난감 같아. 나는 아이폰을 박스에 뜯어가지고 신제품을 손에 쥐면서 이런 기분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에 붙은 종이도 뜯어볼게요. 그치. 오, 예쁘지?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미니를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주변에 유난스러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이미 미니랑 맥스 모델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미리 좀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미니 사이즈의 크기에 대해서 실 사용을 해보면 어떤지 좀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화면을 켜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애플 자 켜져라. 어우 애플 로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언박싱 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C2 라이트닝 지들만 쓰는 거 이거 들어있고 환경 보호한다 그러면서 계속 만드는 스티커 들어있고 우와 스티커를 주네. 스티커를 주죠. 이어폰은 안 주는데 설명을 할 게 없어. 요즘 언박싱은 너무 시시해. 박스와 아이폰 줄 끝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유심피는 나중에 이거 안 주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활성화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쌈무그린. 네 여러분 재빠르게 화면을 설정하고 왔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니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애플의 여태까지 제품명에 에어, 프로, 플러스, 맥스, SE 뭐 이런 온갖 수식어를 다 붙였어도 미니라는 이름을 붙인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름처럼 미니 사이즈라는 게 이 제품의 전부입니다. 이름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스펙은 먼저 출시된 아이폰 12와 정말 100% 다 똑같거든요. 근데 크기만 더 작고 가벼운 거죠. 얼마나 작은지 지금부터 좀 다른 기기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왼쪽이 작년에 출시됐던 아이폰 11 프로 오른쪽이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미니죠. 근데 정말 확실히 뒷모습만 봐도 크기가 훨씬 작아졌죠. 근데 앞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짜잔. 화면 크기는 아이폰 11 프로가 5.8인치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가 5.4인치예요 숫자로 보면 0.4인치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번에 새로 아이폰을 디자인하면서 12 시리즈에서는 베젤을 확 줄이고 디스플레이가 전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높여서 완전 작은 크기로 만들면서도 최대한의 화면 크기를 구현했습니다. 보세요. 진짜 둘이 제가 같은 화면을 한번 틀어놔 볼게요. 지금 디에디트 웹사이트를 틀어놨을 때 얘네 둘이서 사실은 화면에서 보여주는 크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아요. 디바이스 전체 크기에 비해서 이 베젤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형 기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짠!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아이폰 7과 아이폰 12 미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가 훨씬 작죠. 요거는 또 홈버튼이 있던 시절의 디자인이라서 아이폰 7이 4.7인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게 지금 아이폰 7에서 쓰는 폼팩터가 현재 아이폰 SE 2세대랑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SE 2세대랑 비교하고 싶은 분은 요 화면이랑 아이폰 12 미니랑 비교했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 훨씬 더 큰 0.7인치가 더 큰 화면이 되었지만
크기 자체는 훨씬 더 작은 폼팩터가 된 거죠. 자, 똑같은 화면을 한번 다시 여기서도 틀어놔 볼게요. 보세요. 화면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폰 7에서는 세로 스크롤 기준으로 보여주는 정보도 훨씬 짧죠. 서울숲? 해시태그는 면스타그램. 제목만 아슬아슬하게 보여주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자, 이번에는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 제가 가진 아이폰 중에 제일 작은 4인치 화면의 아이폰 SE 1세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너무 작은데? 여러분, 당연히 아이폰 SE가 4인치 화면이니까 더 작긴 한데, 근데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에요. 뒷면도 보여줘. 뒷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게? 뒷면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앞면에서 화면을 비교해 볼 때는 진짜 차이가 커 보이는데 보세요. 쥐어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쥐었을 때의 느낌은 얘가 더 작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앞모습을 봤을 때는 4인치와 5.4인치, 무려 1.4인치 차이가 됐죠. 세월이 흘러 이런 아이폰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신제품 시리즈의 크기 차이를 보기 위해서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나란히 둬봤습니다. 여기서부터 5.4인치, 6.1인치, 6.7인치인데요. 뒷모습만 봐도 정말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앞모습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니까 더 차이가 어마어마해 보이죠? 한번 아티클을 클릭을 해가지고 내부에서는 텍스트가 얼만큼씩 보이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완전 다르구나. 여러분, 똑같은 기사가 여기서는 두 줄 표시되고 미니에서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에서는 세 줄, 그리고 여기서는 여섯 줄이 나오네요. 확연히 화면 크기에 대해서 이제 세로 스크롤링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얘를 한번 빼고 미니랑 맥스만 두고 보면은 진짜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장난 아니죠? 5.4인치랑 6.7인치. 그리고 크기도 크기지만 진짜 무게 차이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얘는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가 어떠냐면 133g이에요. 아이폰 SE 2세대보다도 가볍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226g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물론 화면 크기에 비해서는 전작이랑 똑같은 뭐 무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겁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맥스를 항상 써서 아는데 무거운 걸 쓰면은요, 팔이 저려요. 근데 진짜 가벼운 게 좋기는 좋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다 한 번씩 미니를 손에 잡고 써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나 미니 관심 없었는데 가벼우니까 너무 좋은데? 미니를 사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폰이 아이폰 10이나 뭐 아이폰 11 프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쓰는 폰이랑 비교했을 때 실제 화면 크기는 0.4인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얘가 훨씬 더 슬림하고 가벼우니까 좀 쥐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상쾌한 느낌? 에디터 M이 지금 아이폰 11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188g이라서 아이폰 12 미니가 133g이니까 무게 차이가 55g이에요. 화면 크기 차이는 0.4인치면 사실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무게가 55g 차이면 그거는 진짜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엄청 가볍더라. 나 미니 갖고 싶어. 그치, 약간 미니 땡기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쌈무그림 많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근데 여태까지 작은 폰을 좋아하던 분들이 이 사이즈의 아이폰 SE 2세대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확실히 가벼운 제품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6 때부터 유지됐던 구형 폼팩터라서 세로 스크롤 화면에서 뭐 보여줄 수 있는 정보도 너무 적고, 괄호 화면으로 영상을 보면은 아이폰 SE 2세대나 뭐 7, 8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 손해보는 면적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아이폰 12 미니는 화면이 작은 것 같아도 요즘 영상을 화면에 꽉 채워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손해보는 영역이 없어요. 2:1 영상 같은 걸 틀어도 그렇고 영화 화면을 틀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PIP 모드 같은 걸 써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사이즈로 화면을 채워주더라고요. 폰도 작고 5.4인치면 화면도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보는 경험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기에 비해서 화면이 크다는 거지 어쨌든 5.4인치가 큰 화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아시겠지만 계속 옛날에도 플러스 모델, 맥스 모델, 항상 6인치가 넘는 맥스 모델을 쓴 지 오래돼서 그런지 제가 이게 원래 쓰던 아이폰 11 프로 맥스인데요. 얘네를 두 개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미니를 못 쓸 것 같아요. 화면 보고 있는데
너무 비좁고 좀 숨막히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쥐는 느낌이나 이런 건 너무 좋지만 내가 눈으로 이제 전달받는 화면이 너무 좁다 보니까 큰 제품을 쓰시던 분들은 확실히 미니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 크기에 따라 실제로 쥐고 사용할 때 그립감이 어떤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성인 여성에 비해서도 조금 평균보다 손이 짧고 작은 편인 에디터 M이 써볼게요. 손이 일반 여자보다 더 작은 편이거든요, 짧고. 안자가? 어, 괜찮은데? 나 원래 오타 많이 내, 그리고. 아이폰 미니 살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고. 그럼 불편한 거잖아요, 대표님.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 아주 편해요. 아주 이렇게 슉슉슉 하면서. 손이 진짜 작다. 그리고 저는 약간 보통 성인 여성 사이즈의 손이거든요. 제가 썼을 때는 한 손으로 쥐었을 때는 너무 가볍고 편한데 어쨌든 이렇게 쥐고서 화면 이렇게 최상단을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면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터치가 되는 느낌? 아주 편하다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작다고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화면에 내 모서리가 한 손 터치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약간 큰 편인 보통 성인 남성 사이즈의 권 PD가 한번 아이폰 12 미니를 손에 들고 써볼게요. 손에 딱 쥐었는데 일단 너무 가벼워요. 가볍고 이게 돼요, 이게. 한 손 조작이 다 돼요? 네, 저는 되는데요. 손이 크면은 네. 이게 타자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지 않아? 아, 약간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그치? 네, 근데 왠지 모르게 끌리네요. 이게 좀 작다 보니까 이 한 손 조작이 좀 완벽히 된다는 거? 내 화면 모퉁이가 다 닿아요? 네. 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손 사이즈에 따라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통조림이라고 부르는 이 각진 디자인을 다시 채택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다 써봤는데 아이폰 12 미니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 손에 쏙 잡히는 사이즈잖아요. 근데 양 측면에 평평한 부분이 손에 이렇게 딱 닿으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주 살짝 쥐고 있어도 그 부분이 지지가 돼가지고 손에 붙는 느낌? 그러니까 부드럽게 마감이 되면 손에 닿는 느낌은 부드럽지만 약간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마찰이 잘 되는 그런 지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보통 여러분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지시잖아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에 이 닿는 부분이 이 각진 부분에 평평한데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가볍고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각진 면을 이용해서 카메라 촬영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아이폰 12 미니의 등장이 너무 반갑고 진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아이폰 미니의 성능 차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출시된 4가지 아이폰의 12 시리즈가 모두 동일합니다. 아주 해가 밝은 낮에 프로 모델이 조금 더 야외 시인성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차이를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치당 화면 밀집도라고 하잖아요. 아이폰 12 미니 모델이 476ppi로 밀집도가 가장 높아요. 화면이 작은 만큼 그만큼 이 작은 면적에 더 세밀하게 픽셀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작은 디테일이나 아주 작은 텍스트를 읽을 때 아이폰 12 미니 디스플레이가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것도 막 육안으로 차이가 확확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카메라도 알려드릴게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는 동일하게 초광각 광각의 듀얼 카메라가 들었고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에만 망원을 포함한 트리플 카메라와 라이다 스캐너까지가 들어갔죠. 또 사진 후 보정을 위해서 더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애플 프로로 이미지 포맷 역시 프로 카메라에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 시리즈보다 아이폰 12와 미니는 조금 더 카메라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에는 이름처럼 프로급 기능들이 많고 가격도 사실 더 높으니까요. 카메라 결과물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는 라이다 스캐너가 없는 만큼 야간의 인물 사진 결과물에서도 조금 더 차이를 보여주고 망원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크리티컬하죠. 초광각이나 광각이 넓은 풍경을 한 번에 담아주는 렌즈라면 망원 카메라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깝게 줌해서 찍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듀얼 카메라로 만든다면 예전에 출시됐던 아이폰 10이나 XS 때의 조합처럼 광각이랑 망원을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크게 남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으면 저도 아이폰 12 미니를 살려고 고려는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플이 아이폰 12 미니의 듀얼 카메라의 초광각이랑 광각을 선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망원 카메라 부품이 더 비싼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가격대가 더 높은 프로 모델에만 넣어줬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라는 건 망원 카메라라는 거는 멀리 있는 거를 가깝게 당겨서 찍어주는 렌즈잖아요. 그러니까 정 멀리 있는 걸 가깝게 찍어주면은 내가 직접 걸어서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찍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실제 망원 카메라랑 느낌은 다르지만 발줌을 하는 거죠. 또 아이폰 12 시리즈에서도 디지털 줌을 이용해서 2배 줌이나 그 이상을 촬영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화질이 깨지지만 근데 여러분 초광각이라는 거는 애초에 카메라에 지원하는 렌즈가 없으면 절대 촬영할 수 없는 화각인 거거든요. 좁은 실내에서 촬영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도 초광각을 이용하면 한 번에 넓은 풍경을 촬영할 수 있고 여행지에서도 풍경 사진을 찍기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초광각을 향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이폰 12 미니에서 디지털 2배 줌을 한 사진과 아이폰 12 프로에서 광학 2배 줌을 한 사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확실히 광학 줌을 한 사진이 더 선명하기는 한데 뭐 12 미니에서도 가끔씩 좀 가까이 당겨 찍고 싶다 하면 못 쓸 정도는 아니네요. 참고로만 봐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이폰 12 미니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럼 뭐가 줄었겠어요? 배터리. 그쵸. 배터리 용량도 줄었습니다. 함께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 중에서 아이폰 12 미니가 가장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아요. 동영상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 애플이 공개한 스펙에 따르면 아이폰 12 미니가 최대 15시간, 아이폰 12 프로가 최대 17시간,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최대 2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아서 배터리가 가장 빨리 닳고 충전도 대신 가장 빨리 되겠죠. 여러분 아이폰 12 시리즈와 함께 공개됐던 맥세이프도 기억하시죠? 아이폰 내부에 동그랗게 자석 호일을 넣어서 충전기나 액세서리를 호환할 수 있게 발표한 새로운 규격인데요. 정품 맥세이프 충전기로 아이폰을 충전할 때 다른 제품들은 최대 15W 충전을 지원하는데 아이폰 12 미니만 12W로 제한돼 있더라고요. 자,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짠!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살짝 아쉬울 수 있는 요소인데요. 각 모델별 최적화 속도를 위해서 지정해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폰 12 미니에만 빠져있는 기능을 위주로 설명드린 이유는 미니가 그래서 너무 구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아이폰을 너무 쓰고 싶어서 아이폰 12 미니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지금 너무 많아요. 원래 프로 사겠다던 분들도 아이폰 12 미니를 한번 손에 잡아보면 이게 너무 가볍고 산뜻하니까 다들 이걸 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어떤 스펙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빠지고 아쉽고 다른지를 모르시니까 선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조금 더 짧은 배터리 시간과 망원 카메라의 부재가 오케이라면 작은 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니를 쓰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냐면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 분들, 아이패드 프로든 미니든 에어든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아이패드로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폰에서 큰 화면이나 뭐 영상 감상에 대한 용도를 찾지 않으려면 더더욱 작은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아요. 프로세서는 여러분 아이폰 12 전 시리즈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벼운 걸 원하는데 위에 것들이 오케이라면 얘를 지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로써 아이폰 12 시리즈의 4가지 제품이 다 출시가 된 셈인데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미니, 12, 12 프로, 12 프로 맥스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애플이 약간 팀킬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모델을 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시더라고요. 애플이 이렇게 여러 개를 출시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출시해두면 원래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을 때 뭐 삼성 갤럭시에도 좋은 폰이 나오니까 원래는 아이폰이랑 갤럭시를 막 비교를 하다가도 이렇게 제품이 세분화돼서 나오면은 나 미니 살까? 프로 살까? 12 살까? 이러면서 여기에만 함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랑 비교를 못하고 우리 거에서만 비교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지금 현재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기변을 할까 말까 정말 머리 터지게 고민 중인데 막상 써보니까 진짜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또 카메라를 써보니까 아이폰 12 프로보다 맥스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 성능을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 썸네일 예상. 내가 190만원짜리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산 이유. 따단. 예고까지 때렸으니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폰으로 뽕을 뽑아가지고 아이폰을 이렇게 잔뜩 샀으니까 영상을 계속 공장처럼 찍어내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예쁜 쌈무 그림과 함께 에디터 H였습니다. 안녕.